정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특례 3월 입학 과정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9월 학기만 모집하는 대학이 8개 대학이 있어서 이 8개 대학 기준으로만 3월 학기 부분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8개 대학 말고도 많은 대학들이 대부분 다 3월 학기에 모집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한국항공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항공대는 특이하게 1차, 2차, 3차 원서 접수, 서류 접수, 합격자 발표를 해 주고 3차가 다 끝난 다음에 등록을 받아서 내년 3월 학에 입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차의 원서 접수는 7월 달에, 서류 접수는 무려 7월에서 8월 아주 긴 시간입니다. 주요 대학들이 즉 스카이,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는 원서 접수나 서류 접수 기간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하루 이틀. 만 해봤자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런데 한국 항공대는 7월 달 원서 접수하고 8월에 걸쳐서 서류를 받고 있다. 합격자 발표 9월 달에 있고 그리고 등록은 그 다음에 2월 달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1차에 안 됐어요. 2차에 또원서접수를 9월달에 받고요. 합격자 발표 10월 말 11월 초에 해주고, 등록은 역시 그 다음에 2월달에 해주고, 2차 안 됐어요. 그럼 3차 또원서접수 언제 하느냐? 원서접수는 12월달에 하고요. 그리고 서류접수는 12월에서 그 다음에 1월까지 넘어가면서까지 서류접수를 받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2월 초에 해줘요. 등록을 그리고 2월달에, 2월 중순쯤에 등록을 해서, 3월 학기가 시작하면 된다. 이와 같이 한국 항공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다 지원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다른 대학도 지원을 해야 되고, 여기서 각각의 카드를 한 장씩 쓰면은 그만큼 6개 대학 지원을 할수 있는 데서 카드가 빠지게 됩니다. 3월 학기 기준으로 6개만 지원 가능하고, 그 이전에 지원했다면 고하 9월 학기 기준으로 6개를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항공대 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대 2020년 기준입니다. 원서 접수를 보면은 7월 1일서부터 10일까지예요. 1차 원서 접수입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무려 7월 1일서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거의 한 40일 동안 서류를 여유 있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대는 온라인 원서 접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유 있게 서류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9월 20일 날 해줘요. 나는 항공대 특히 항공 운항과를 가서 꼭 내가 민간 민항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파일럿이 돼야 되겠다는 학생들은 항공대 노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 나는 항공대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항공대 1차 2차 3차 될 때까지 계속 쓰겠다는 하 학생들이 있는데 이 부분 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1차에서 보면은 9월 20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해줘요. 그런데 2차 원서 접수는 보시다시피 9월 6일서부터 시작해서 10일 날 마감을 합니다. 즉, 1차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수 없고 2차 접수를 해야 돼요.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9월 6일서부터 27일까지 서류 접수는 여유가 있는데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니까 일단은 항공대에서 내가 항공 운항과 가지고 반드시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합격 발표 전에 다시 또 2차를 지원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합격자 발표가 됐다. 그러면 서류 안 넣어 버리면 돼요. 그죠? 원서 접수는 끝났으니까. 서류 안 넣어 버리면 되는데 안 됐다. 그러면 또 서류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정비한 다음에 제출해 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11월 1일 날 2차 원서접수 했던 거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해줍니다. 이때도 안 됐다. 그러면은 나는 항공대 꼭 가야 되겠다. 그죠? 특히 이제 조종사 하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대개 항공대 아니면 또 한서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3차로 넘어가는데 3차 원서접수는 12월 26일이고요. 서류제출은 12월 26일서부터 1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2차 안 되면은 그때 3차는 지원할 수 있어요. 즉 1차 안 되면은 2차 지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2차 원서 접수가 먼저니까. 그렇지만은 2차 안 되면은 3차 원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2차까지는 지켜보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2월 4일 날 합격자 발표를 최종적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일괄적으로 1차 합격자도 그렇고, 2차 합격자도 그렇고, 3차 합격자도 그렇고 등록을 받습니다. 2월 7일까지 등록을 마감한 다음에 3월서부터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다른 주요 명문대와는 달리 항공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원서 접수, 서류 접수, 합격자 발표를 세 번씩 해준다. 그렇게 한 다음에 2월 초에 가서 등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항공대 12년 특례 입시 과정에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월 학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 대학들 여덟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12년 특례 바로 간트 차트식 입시 일정별 점검해야 될 내용과 전략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일정이 중요합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모든 준비 사항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일정에 익숙해 있으면은 다음으로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서류의 내용은 무엇이고 면접이 있는 의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서류 준비를 할때 학교에서 스쿨 프로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 외에 신분서류, 자격서류, 그리고 본인의 실적서류, 특히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